생방송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부 순서 중에는요, 오늘 저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사장의 품격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만나볼 첫 순서죠. 밥을 사드린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연으로 신청을 해주셨을지도 궁금하지만 얼마를 뽑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망으로 만나보시죠. 한참 배고플 시간. 아니요, 아직요. 고기. 닭볶음탕? 된장찌개, 족발. 치킨 맥주. 스테이크 이런 거 썰어야죠. 생생정보통이 준비한 식사 제공 프로젝트. 생생정보통 밥을 사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나미 씨와 떠납니다. 제작진에게 전달된 한 통의 영상 편지.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앞에서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전거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아줌마입니다. 오나미 씨, 저희 밥을 꼭 사주셔야 돼요. 저희가 복중에 청소년 70명을 데리고요. 국토순례 다녀왔거든요. 침이 다 빠졌어요. 정말 정말 안 된다고? 하지마. 사줘요. 신청자를 만날 곳은 미사리 조정 경기장인데요. 오늘 누가 나올까요? 그래서 살짝 기대했잖아. 근데 오늘 누구예요? 조정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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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니까 조정부 찾으러 출발! 오빠들 아니에요? 조정부 선수는 보이지 않고 혹시 잘생긴 남자라도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렸는데 꽃배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 돌아가네. 남씨 어디예요? 어디? 저요? 예. 아, 저희 운동 나왔거든요. 아니 그럼 오늘 조정부가 아니라 우리 실망하셨네. 아, 실망하신 표정이네. 아니요, 신난다. 조정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걸 뽑아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이 아 형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세요. 여기 연습 연습 하고 하시는 거 지난번에 3방을 뽑아가지고. 우리는 한 방. 죄송했어요. 화이팅. 오늘 얼마였지? 설마 운명의 화살은 던져지고 이봐요. 기억나시죠? 씨름부 3만원, 저번주 간호사팀도 3만원. 기필코 이번만큼은 3만원을 벗어나야 한다. 던지셨는데? 아줌마의 힘을 보여줘. 아줌마의 힘을 보여줘. 10만원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20만원! 와, 최고다. 야, 드디어 밥을 사드립니다. 20만원. 아줌마! 오, 7만 원 걸릴 뻔했어요. 아줌마! 혹시 아줌마예요? 아줌마! 야야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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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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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제작진도 시동 걸고 따라갑니다. 오늘 20만 원 행복 누리러 갑시다! 이곳이 우리 어머니들이 선정한 첫 번째 맛집입니다. 조정 경기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을 팔까요?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사장님, 우리만 온 게 아니고 네. 생생정보통이 오나미 씨 같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에 좀 서봐요. 네. 저는 남편 오나미 씨예요. 젊은 이대 사장이에요.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 네. 하지마! 그런 말 하지 마. 진심이야. 헤어져! 허기진 마음, 배나 채워야겠어요. 어머니들 보셨죠? 자전거로 단련된 짱짱한 근육의 동안 외모. 먹는 것도 남다르더라고요. 여기 해물찜 전문점인가? 해물탕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말해줘. 월남쌈이로구나. 날씬한 남이 생각해서 고르신 건가? 다양한 것 같아. 고기 먹고 싶은데. 아니 오늘 금액적 여유가 있으니까. 애기야, 그렇죠. 맛있니? 너도 고기 먹고 싶지? 응? 말해봐. 나만 그런 건가?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네. 다른 월남쌈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구워서 바로 먹으니까 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야채도 싱싱해서 차가우면서 따뜻한데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